될 수 있으되 이것이 실제로 건강이라는 그런 접근을 해주면 이거 전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네, 그럼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신체 활동이 가능한 운동장들의 발달에 그런 전제 조건이 체육이라는 걸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습을 통한 신체 활동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부활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자전거 이런 걸 몇 개 만들어서 샵도 냈습니다. 내고 바로 제가 그 스탑하게 된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막 힘으로 그냥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육 파열과 신체 그 피직스 안에서 움직이게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것이 있었다. 이건 전문 스포츠 사람들 같이 붙어야 돼. 컨텐츠가 그냥 게임 안에서 만들어 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인체의 인터널 피직스와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이 분야가 재미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술적인 프로텍션을 갈 수 있는 우아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성형 자전거의 이혼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질문하신 분처럼 저희 이제 운동 선수 출신이고 약 20여 년간 레저 스포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초보자를 위한 구혈 시스템 구현에 대한 게 단지 행위 자체에 의한 구혈 시스템 말고 현 근육 상태 내지는 그 해당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의 위치, 팔의 동작에 의한 그게 잘못된 상태를 그 이미지화할 수 있는지 신호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하신 그 편의 얘기한 로라방을 내셨다가 접었다고 얘기하신 게 그 너무 과도한 행위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제가 그때 그, 느낀 거는 미니 스위치나 그 로드셀을 통해서 그 리미트를 주는 방식은 안 되고 장비 자체의 그 제작 자체가 세이프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 힘을 그 이상 못 내게 아예 주면 그냥 안 되게 이렇게 해서 무리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텍션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문화체육부에 이런 과제를 낼 때 항상 체육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게 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들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내지 잘못된 동작을 했을 때 그게 신호로서 내지는 이미지로서 네. 그 출력이 있으면 그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예 그거가 안 되게 해놔야 된다는 그 센싱에서 하기에는 기계적인 요소가 나중에 깨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건 절대로 100% 100% 세이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장치에 주는 로드가 그 안전한 범위 내를 만족하게끔 이니셜리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별도로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준비 오신 두 번째 발표 자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 발표할 내용은 그 스포츠 제한을 위한 사전점 리프팅 제어용 체중 공화 감소 트레드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사이버메딕스의 노우충 대표님 박수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사이버메딕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우치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료 장비를 원래 개발하는 회사에서 지금 스포츠 문광부 과제를 받아서 이번에 새롭게 저희 스포츠 쪽에
훈련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들도 지금 현재 그 아이소메트릭 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위주로 지금 현재 스포츠 쪽에 많은 연구와 그 제품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스포츠 이번에 연구 2년 과제로 저희가 받아서 진행했던 스포츠 재활 훈련을 위한 사정적 리프트 재활용 체중부하 감소 트레이드밀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부터 연구 내용 결과, 임상 평가 및 DB,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를 먼저 그 개발을 하게 된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잉글랜드 볼턴 소속의 이청용 선수는 경기 중에 그 7월 31일 날 오른쪽 골절에 그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